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안보세장 따로 말.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 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